자, 요거 매입을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주행거리에서 이만한 차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톤 차량 하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넘버 보시면 대구 넘버라고 적혀져 있죠. 대구에서 직접 안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차하고 넘버랑 같이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매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타이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타이어는 한 50% 정도 남았고요. 뒤에 타이어는 거의 새 겁니다. 외관 상태는 세차만 안 했을 뿐이지 아주 양호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아예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재들도 다 있습니다. 앞에도 다 있고요. 자, 이렇게 위에 캐리어에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에 있는 모든 용품들은 다 드릴 예정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고 유무를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19년식에 주행거리는 19만km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자, 보통 1톤 차량들 누유가 좀 있을 법하기도 한데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차량 관리는 아주 잘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와, 주행거리가 정확하게 19만 5천 킬로입니다. 1킬로도 안 벗어나고 딱 정확하게 일부러 맞춰서 오셨나 봅니다. 19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19만 5천 킬로인데요. 19만 5천 킬로 탄 차량 같지가 않습니다. 와, 차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이 차는 매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직접 올라오셨고 용달 넘버 포함해서 판매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거 매입을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량 금액은 조금 낮게 책정이 될 건데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주행거리에서 이만한 차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년에 몇 대 보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대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